안녕하세요. 2021 한국물리학회 가을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손승우입니다. 아테이로물리센터에서는 매년 10권의 과학도서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권을 선정해서 매 학술대회 때 저자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과학을 저술하신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김범준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관계과학 속의 내용과 그리고 그 책을 저술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 어떤 저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입니다. 정도로 작은 그런 입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걸 기술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고전 역학 혹은 일반 역학 그리고 양자 역학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그 역학을 적용하는 대상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기준인 거죠. 근데 통계 물리학은 그 크냐 작냐가 아니라 맞냐 적냐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상에서도 통계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들은 대개는 굉장히 입자가 많거나 뭐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통계 물리학은 물리학과의 학부생이면 누구나 배우는 전통적인 과목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통계 물리학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는 바로 상호작용하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있을 때 전체가 어떤 거시적이고 통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통계물리학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물리학에 보면 굉장히 여러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천체물리학, 뭐 입자물리학,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물리학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리학의 전공 분야가 있는데요. 그 천체물리학은 당연히 천체를 연구하는 물리학이고요. 뭐 반도체물리학은 반도체를 연구하겠죠. 근데 통계물리학은 그런 면에서 물리학의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하면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통계물리학자들은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통계물리학자들은 통계를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리학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러면 금방 짐작해 보실 수 있는 게요. 통계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무엇이라도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러면 통계물리학자들은 재밌어 합니다. 그 아래에 보고 계시는 이 신문 스크랩 사진은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성대신문이라는 대학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성대신문은 대학에 있는 신문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대학생, 학생 기자분들인데요. 한 학생 기자분이 저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통계물리학,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하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학생 기자분이 만들어 주신 문장인데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통계 물리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아주 비유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멋진 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티끌이 아니라 태산입니다. 즉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시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데 통계물리학자들도 어쩔 수 없는 물리학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능한 한 미시적인 정보로부터 출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통계물리학은 티끌로부터 출발해서 그 많은 티끌들이 어떤 모습의 태산을 만들어내는지 거시적인 규모에서 발생하는 통계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통계물리학자들의 연구의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계물리학이 전공인데요. 통계물리학을 전공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의 이름이 복잡계라는 연구 분야입니다. 복잡계는 제가 복잡계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몇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먼저 수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복잡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통계물리학자들이 복잡계를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복잡계는 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성을 전체가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창발 현상 혹은 떠오름 현상, 그리고 영어로는 emergence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부분이 갖지 못한 특성을 전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은 우리가 만져보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얼음의 딱딱함이라는 얼음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특성은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 하나에선 우리가 딱딱함이라는 속성을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죠. 또 마찬가지로 저는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원자 하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시적인 특성을 현미경으로 원자 하나에서 찾을 수는 없겠죠. 저는 살아있는데 원자 하나를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살아있음이라는 특성을 볼 수는 없는 것. 바로 그런 것이 복잡계 연구자들이 말하는 창발현상 혹은 떠오름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설명한다면 함께하면 달라진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것들이 함께 모이면 전체는 달라진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함께하면 왜 달라질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구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에 소개된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영어로 one and one make two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원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and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to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to는 전체라고 여러분이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장에서 원은 전체인 to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만 알아서는 and를 모르면 to도 모른다라는 게 어떤 뜻으로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냐면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 그것만으로는 전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구성 요소인 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구성 요소인 원이 다른 구성 요소인 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문장에선 바로 and의 의미겠죠. 그 and가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유는 저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혹은 연결 혹은 소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당연히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이 복잡계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특성인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함께하면 달라지는 예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내용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놀랍게도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혹은 작은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도시가 있다라고 상상하시고요. 첫 번째 도시가 두 번째 도시보다 인구가 두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구가 두 배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의 양을 우리가 만약에 측정한다면 인구가 절반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의 두 배가 되겠지라고 다들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인구가 두 배니까 당연히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두 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걸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결과가 무척 흥미로워요. 인구가 두 배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측정하면 그 값이 두 배가 아니라 2.2배가 됩니다. 즉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거죠. 비슷한 것이 특허의 양이에요. 한 도시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양도 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인구가 두 배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출원하는 특허의 양은 두 배가 아니라 이것도 2.2배로 늘어납니다. 인구가 큰 도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부유하고요. 그리고 또 더 창의적이 되는 거죠. 특허도 더 많이 냅니다. 한편 도시에서 측정하는 어떤 양들은 두 배보다 조금만 늘어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같은 양이에요. 도시를 운영하려면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뭐 하수도도 필요할 거고 주차장도 필요할 거고 그런 도시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인프라의 양을 측정하면 이 양은 놀랍게도 인구가 두 배인 도시에서 1.8배만 늘어납니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는 논문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아마 그 고등학교 때 그 로그 함수를 배운 분들이라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로그 함수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세로축의 양과 가로축의 양을 둘 모두 다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점들이 모두 직선을 따라 놓여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세로축에 있는 양이 가로축에 있는 양의 몇 승, A승 같은 그런 걸로 의존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자를 대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1이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정확히 2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가 기울기를 재봤거든요. 기울기가 1보다 조금 큽니다. 1.15입니다. 그 의미는 이 그래프에 표현된 양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보다 조금 더 빨리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이 그래프를 유심히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붉은색 이 심볼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범죄의 숫자입니다. 인구가 두 배가 되면 범죄의 숫자는 인구 수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범죄의 숫자도 2.2배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그래프를 재밌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이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과학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신념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해해야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입장인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건 뭐 논문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잠깐 해본 생각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두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에 있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특허를 낼 때 혼자 독방에 갇혀서 면벽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다가 빙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특허를 낸다라는 그런 상상의 도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유형의 도시에서는 특허가 출원되는 그 숫자가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당 뭐 10만 명이 면벽수도하면 특허 하나 낸다. 그러면 인구가 20만이면 두 건일 거고 30만이면 세 건이겠죠. 그래서 면벽수도 특허 내는 세상에선 특허의 숫자가 인구에 비례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도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상상의 유형의 도시에선 먼저 사람들이 만나서 특허를 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단순 무식한 그 물리학자들은 모형을 간단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유형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숫자는 아마도 N명의 사람들이 둘씩 만나는 가짓수에 관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거 조합이라고 하죠. N 컴비네이션 2. 계산해 보면 N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도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특허 내나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특허 내세요? 안 내죠. 또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만났는데 둘이 원래부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특허를 내지 못하겠죠. 그럼 N의 제곱이라고 제가 추정한 두 번째 유형의 도시의 특허의 숫자가 아무래도 너무 심하게 카운트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두 번째 유형, N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둘씩 만나서 특허낸다라고 제가 가정한 그 문제에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시 사람들이 다 친구예요. N명이 다른 사람과 만날 가짓수가 N제곱이 되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어쨌든 어디 살든 뭐 직업이 뭐든 뭐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만난다라고 가정해야 N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 그러니까 만난다고 특허내지 못한다. 그리고 만나는 가지수가 서울이 뭐 인구가 뭐 900만이다, 800만이다, 뭐 그러면 800만이 다 친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특허의 숫자는 현실에서 이 두 유형 도시의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